자, 이제 또 다른 빌트인 타입인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스트링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열을 말하는 거죠.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이다라는 그런 기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따옴표들이에요. 쌍따옴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홋따옴표를 쓸 수도 있고요. 키보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따옴표를 세 개를 연달아 이렇게 써서 문자열을 묶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게 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냐? 다 다음에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예를 보면 이제 Python's favorite food is pork이라는 문장인데, 만약에 이게 홋따옴표가 두 개가 돼 있다고 합시다. 이게 쌍이 아니고 홋이다. 그러면 이 apostrophe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구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쌍따옴표를 묶으면 이 안에 거는 이제 전부 문장이 돼서 이게 홋따옴표가 아니라 이제 어퍼스트로피로 표현을 하라는 게 명확해지고, 만약에 이걸 홋따옴표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헷갈려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장인지 아니면 저기까지가 문장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퍼스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이제 이스케이프 코드라는 거를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백슬래시 하고 홋따옴표하면 이게 문장을 스트링을 만드는 그런 부호랑 상관이 없고 그냥 어퍼스트로피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인용 부호로 표시를 할 때도 그래요. 만약에 여기 이제 쌍따옴표로 인용을 했는데, 만약에 전체 스트링을 만드는 그 표시가 쌍따옴표라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겠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장이 그 스트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또 이스케이프 코드 백슬래시를 사용을 해서 이게 진짜 문장 부호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줄짜리 스트링을 만들 때 여기서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쳤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세 개짜리라서 그래요. 만약 이게 하나짜리면 안 되고요. 그맨 마지막에 그 얘인데, 하나짜리 따옴표, 쌍따옴표로 표시를 하려면, 이 스트링을 표시를 하려면 중간에 줄바꿈을 나타내는 이스케이프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C에서 나왔던 그 백슬래시 N 한줄 내리는 거 하고 똑같아요.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Python's favorite food is pork. 여기 S가 하나 더 들어갔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다잘 되죠? Python's favorite food is pork. 근데 만약에 여기 escape 코드가 없고 그냥 apostrophe면 뭐 색깔도 변했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에러가 날 거예요. 그때 이 스트링을 나타내는 거를 이제 쌍따옴표로 바꿔주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져서 안에게 자동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쵸? 자, 이 멀티라인도 보면은 세 개짜리를 묶었으니까 일단 잘 나올 거예요. 보면. 그쵸? 만약에 이게 하나짜리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색깔이 변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게 나오는데 에러가 단박에 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 홋따옴표로 하든 쌍따옴표로 하든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멀티라인 스트링이 제대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걸다 이런 홋따옴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런 백슬래시 n이라는 줄바꿈을 나타내는 이스케이프 코드를 넣어줘야만 해요. 그래야 다음과 같이 표현이 잘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알았고요. 거기에 이스케이프 코드들이 나왔죠. 아까 본이 백슬래시 n은 한줄 내리는 그런 이스케이프 코드고, 그 다음 백슬래시 t는 탭 코드예요. 몇칸 띄워주는 그탭 문자를 넣어주는 그 코드고,
키보드에 탭키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이스케이프 코드는 뭐겠어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뭘까요? 그리고 두 개는 그 인용 부호, 어퍼스트로피 또는 그 인용할 때 따옴표를 나타내는 이스케이프 코드들이죠. 이건 당연히 백슬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ncaten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스트링을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더하기로 표시를 해요. string1 더하기 string2는 이제 긴 스트링이 되는 거고, multiplication, 곱하기 2를 해주면, 어떤 스트링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그건 그 스트링을 두 개를 이제 반복해서 쓰라는 얘기고, 만약에 곱하기 3이면, 그걸 세 번을 반복해서 쓰라는 얘기죠. 자, 이제 한번 그 example를 봅시다. 자, 먼저 escape 코드. 만약에 이걸 두 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 그죠? 이제 백슬래시가 나오는 거죠. 일단 지워주고. 자, 밑에 you only live once 이 문장. 여기서 you only를 A에 대입을 하고, 이제 live once를 B에 대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A 더하기 B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A 곱하기 2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A 더하기 B는 단순히 이거 두개 더한 거죠. A 먼저 쓰고, B 다음에 쓰고, 그게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나오고, a 곱하기 2는 a를 단순히 두번 반복을 한 거죠. you only, 그렇죠? 자,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이 그러니까 concatenation, 뭔가 두 개의 리스트 또는 어레이를 이제 펼쳐 놓는 거예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이 스트링의 경우에는 그게 그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스트링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인덱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덱싱이라는 거는 이제 스트링이 캐릭터랑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스트링 안에는 많은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접근을 하고 싶단 말이죠. 이를테면 A라는 스트링이 있는데, 이렇게 2라는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마치 배열처럼 생각을 해서 앞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있는 문자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해요. C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 1, 2니까 2가 나오겠죠. 특이하게도 이 파이썬에는 인덱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에요. 전체 길이가 n이라면 n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에 스트링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리스트나 뭐 배열 같은 걸할 때도, array 같은 걸할 때도 나올 텐데,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요새는 그 학생들이 포트란을 배우지 않지만, 포트란의 그 어레이에서 나오는 되게 편리한 그런 개념인데, 그 어레이 중에 일부를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0, 콜론 4 이렇게 하면 0에서 출발해서 4 바로 직전까지 그때 부분 스트링의 일부분을 끄집어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0에서 4면 어디 있겠어요? 0, 1, 2, 3, 4니까 4 바로 앞에 3까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lif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9, 콜론, 땡땡,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번째부터 끝까지 뽑아내라 라는 게이 표현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17까지 면, 그러니까 16까지죠. 17 빼기 1이니까. 여기서 봤듯이 맨 마지막 문자, 그러니까 이 인덱스 바로 앞까지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이건 제일 처음부터 16번째까지 문자열을 문자열 그 부분을 끄집어내라, 그런 말이에요. 자, 19에서 마이너스 7까지면 어디겠어요? 이 길이가 뭐 몇 개일 텐데,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7을 한 것까지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7이니까 역시 실제 문자열은 그거보다 한 칸 앞에 거, 마이너스 8까지 뽑아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가 3개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0에서부터 6번째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자리부터 6번째, 그러니까 7번째 자리,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스 0부터 6까지의 문자열을 뱉어내라는 건데, 거기서 2라는 이제 인덱스가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되면 한 칸을 건너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칸 갈 때마다 하나씩 뽑아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보통은 이제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1이면 이제 every 문자열이고, 2면 every the other 이겠죠? 그 다음에 3이면 3개마다 하나씩인 거고, 그죠? 여긴 2개마다 하나씩.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 할 차례겠죠? 그쵸? 자, Life is too short. Unit Python 이라는 문자열이 A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0에서 4까지, 그러니까 0에서 4 직전까지 부분 문자열을 끄집어내라, 그걸 실행을 해보면 이제 Life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왔죠. 만약에 이게 19부터 끝까지면, 19 이거면 뭐가 나올 것인가? 유닛 파이썬이 나오죠. 19가 어디인 거 보니 이게 5였고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그죠? 19부터 쭉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7까지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16번까지 나오는 거죠. Life is short, too short. 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이 이 컴마죠? 그러니까 17 앞에 것까지, short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9에서 마이너스 7까지, 19에서 마이너스 7까지 라고 하면 어디가 나올까요? You need 가 나오겠죠. 이게 19, 인덱스 19였죠 아까. 자, 인덱스 19고 마이너스 7은 어디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이 자리죠. 그죠? 이거 앞에 것까지 나와야 되니까 바로 D까지 나오겠죠. D. 그래서 you need에서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 072를 한번 해봅시다. 072. 이걸 실행하면 L, F 한 칸 띄고 S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0에서 7까지면 0, 1, 2, 3, 4, 5, 6, 7 요까지죠. 여기서 한 칸 앞에 S까지겠네요. 그렇죠? 자, 거기서 두 칸 갈 때마다 하나씩 뱉어내라니까 처음에 L에 뱉어내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칸 F 뱉어내고, 자, 그 다음에 두 칸 공백이죠. 공백 나왔고, 그 다음에 두 칸 S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도 여기 0은 별로 필요가 없겠죠. 말 안 하면 처음부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에 그
부분 원소라고 하면 substring들을 끄집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indexing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slicing이라는 거는 파이썬 어레이나 뭐그 리스트나 이런 종류의 이터러블한, 그러니까 원소들로 모여져 있고 이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컨테이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트링에서 일단 연습을 한 거를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매팅이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C랑 겹쳐요. 이건 포맷 코드를 보면은 퍼센트 S 있고 퍼센트 C 있고 뭐 퍼센트 D 있고 F 있고 E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다 C에 나오는 거죠. S라는 건 스트링을 이제 찍을 때 쓰는 거고, C는 캐릭터일 거고, D는 데시멀, 인티저 쓸때 사는 거고, F는 플로팅 포인트, 즉어그 실수들 그런 거 하는 거고, 이그 스몰이나 라지는 그 형식에 관한 거죠. 이거는 이제 10의 몇승 타입으로 쓸때뭐 E10 하면 10의 10승 뭐 그런 식으로 사이언티픽 포맷으로 쓰겠다 그럴 때어이두 개를 쓸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O나 X 같은 거는 이제 그 옥탈 8진수 형태로 출력을 하겠다, 또는 헥사데시말 형태로 출력을 하겠다 그런 거고, 퍼센트를 나타내는 이제 특수 기호는 퍼센트고요. 퍼센트를 다딴데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d apple 이거죠. 그런데 이 %d 자리에 어떻게 다른 숫자나 그 변수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를테면 세 번째 프린트 구문을 보면은 여기에 스트링이 pi is %s 이게 스트링이었고, 여기 퍼센트 한 다음에 mass pi가 오죠. 이게 이제 C랑 다른 점인데, C는 어떤 포매팅 캐릭터가 온 다음에 컴마 하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가 왔죠. 여기서는 그게 퍼센트예요. 퍼센트로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I eat %d apples 하고 %3 하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d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포매팅 형식이에요. 그리고 d 대신에 %s 하면 이제 5라는 스트링이 들어오게 될 거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지정을 할 거고, 이 %f 쓸때뭐 20점 10 하는 거는 전체를 20자리로 잡고 소수점 밑을 10자리로 잡아라, c랑 똑같고요.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면 이거는 얼라인먼트가 이제 왼쪽부터 정렬하는 거죠. 왼쪽부터 붙였어라, c랑 완전히 똑같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d 더하기 %d는 %d다. 그럼 이제 숫자가 3개 올 텐데, 숫자가 3개일 때는 이런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튜플이라는 형식인데, 이게 튜플이 넘어가게 돼요. 튜플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여기서 %3 해서 3을 이 %d로 넘기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잘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이 파이는 %s에서 mass 파이를 넘기고 싶다. 그럼 mass 파이라는 이렇게 원래 실수인데 이걸 스트링 캐릭터로 바꿔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해보면 뭐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f로 바꾸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f의 그런 형식을 따라서 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의 자릿수를 지정을 하고 싶다. 20.10 이렇게 하면, 자, 일단 20칸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소수점 밑에 10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왼쪽부터 당겨서 쓰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쯤에서 이제 C하고 파이썬하고 프린트의 그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C에는 printf죠. printf 펑션과 이 파이썬의 프린트의 결정적 차이는 맨 끝에 %n을 써줘야 되느냐, 백슬래시 n을 써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예요. 파이썬의 프린트는 자동으로 한줄 내려갑니다. 다 찍고 나면. C는 그렇지 않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자동으로 내려가서 다음 프린트가 실행이 되죠. 자, 그다음 여러 개의 숫자 또는 변수가 이 스트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그때 이제 튜플이라는 이런 묶음을 만들어서 이제 퍼센트로 넘겨주게 되죠. 또 실행을 한번 해보면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게잘 넘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인 포매팅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건데, 이건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스트링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스트링이 되는 거죠. 프린트는 스트링을 찍어내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 %bestpy까지 해서 요 전체가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포매팅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아까 거는 이제 C와 비슷한 형태의 포매팅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C하고 별로 안 비슷한 포매팅을 만드는 방법도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상한 기호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XX 뭐 이렇게 돼 있는 일단 스트링이 있고, 그 사이에 중괄호를 만들어서 여기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이상한 스트링이 있어요. 거기다 점 포맷이라고 한다면 이 스트링에 멤버 펑션을 부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멤버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C++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제 클래스를 배웠겠죠? 클래스에 멤버 펑션을 표시를 할때 이런 점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죠. 아니면 C에 구조체를 배웠으면 구조체 멤버를 불러낼 때 이렇게 점 해서 불러내죠. 파이썬에는 모든 게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인티저도 클래스, 플로트 클래스, 뭐 스트링도 당연히 클래스. 그래서 그 모든 소위 오브젝트가 이 그런 그 클래스로 만들어서 뱉어지는 그 오브젝트가 또는 뭐 인스턴트라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멤버를 불러내가지고 특별한 기능을 하게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string이라는 그런 type 클래스에서 정의된 특별한 펑션이죠. 그 펑션, 포맷이라는 펑션을 불러내서 이 0이라고 1 자리에 뭔가를 채우게 할수 있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0하고 1이라면 단순히 첫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여기 0,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특별히 뭔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0 대신에 뭐 arg 0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여기는 arg1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때는 그 이름에는 뭘 집어넣고 또 다른 이름에는 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여기 number에는 10을 넣었고 day는 이제 스트링으로 3를 넣었어요. 해서 뭐 애플을 몇개 먹었는데 그러고 배가 아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0, 1, 여기 나오는 0, 1이라는 걸로 이 number하고 day가 들어갈 자리가 표시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number하고 day라고. 그때 number에는 10을 집어넣고 day에는 3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이게 두 개는 딴 거예요. 이 넘버가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건 단순히 이 문장 안에 들어갈 자리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런 특별한 인덱스고, 거기에서 이제 10을 집어넣어라, 3을 집어넣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백슬래시 기호는 이걸 한 줄에 쓸 수가 없어서 쓴 건데, 이 파이썬에서 너무 이렇게 명령이 길어가지고 한 줄에 다쓸수 없을 경우는 백슬래시를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것까지 한 줄로 인식이 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예, 넘버에 10을 집어넣고 대에 3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한번 써봐라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를 그냥 인덱스 0, 1로 표시를 한 거예요. 약속된 인덱스. 그러면 이 포맷 멤버 펑션에 그 인수들을 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를 첫 번째 이0 자리에 집어넣고 두 번째 나오는 거를 이1 자리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요 자리에는 이제 넘버인 10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3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설명한 대로 0, 1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number day로 표시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뭐 헷갈리니까 위에 나오는 number 말고 다른 이름을 써볼까요, 한번? 뭐 xxx 여기는 yy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름을 바꿔야겠죠? xxx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뭐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다르게 포매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게 뭐 파이썬 방법인 거죠. 앞에 거는 약간 C랑 유사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그젬플들은 위키독스에 가면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포맷이라는 그 스트링의 멤버 펑션을 봤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멤버 펑션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스트링에 관한 매뉴얼을 찾아보면, 다큐멘테이션을 찾아보면 자세히 나올 텐데, 자, 이 예제에서는 이제 good is good이라는 스트링을 만들고 그걸 A에 집어넣었어요. 자, count라는 멤버 펑션은 특정한 캐릭터가 몇번 나왔는지 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고 했을 때 5가 4번 나오죠. 자, 그리고 find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를 위치를 찾아주는 건데, 자, 처음에 그 O라는 게 나오는 게첫 번째죠. 인덱스가 1이죠. 이게 0, 1,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이 find라는 거는 첫 번째 나온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5가 네 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만 카운트를 합니다.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냐? X는 없죠.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뱉어내고. 그죠? 인덱스라는 것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5의 인덱스를 찾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1이니까.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에러가 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는 이제 조인이라는 멤버 펑션이에요. 이거는 이 일종의 뭐 세퍼레이터랄까? 그런 문자열을 주어진 문자열에 집어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 다음에 이제 ABCD가 주어져 있으면 이 A라는 그 스트링을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A에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뭐 공백이 한참 있고 하이, 그 다음에 또 공백이 한참 있는 그런 스트링을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strip이라는 멤버 펑션을 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공백을 다 지워줍니다. L strip이 있고요, R strip이 있는데 왼쪽 공백을 지울 것인가, 오른쪽 공백을 지울 것인가 하는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일부를 교체할 수도 있어요. 여기 replace라는 명령을 쓰면은 이제 교체가 되는데 life is too short, life를 your hair로 바꿔라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건 split. 이거는 어떤 separator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호들이 주어지고, 디폴트로는 공백이에요. 그 separator를 기준으로 쪼개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니까 life is too short. 네 개짜리 array가 또는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알아놔야 나중에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나 뭐 데이터 처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 string member 펑션을 사용해서 뭐이 parsing하고 데이터 값들을 parsing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자, 여기 good is good 이라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count는 3라는 거죠. 5가 4번 있으니까 됐고, 그렇죠? 여기 맨 마지막 example만 하나 해볼까요? index x 이걸 실행하면 에러가 나오죠. index는 에러가 나오고 find는 에러가 아니라 negative integer가 나오고, 그렇죠? 자, 이 조인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컴마 대신에 뭐딴걸 써볼까요? 여기 컴마 대신에 뭐 여기서 XXX라는 거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A, B, C, D 사이에 요 문자가 들어가게 되죠. 자, strip이라는 거는 공백을 없애준다 그랬죠? 이거를 lstrip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왼쪽 공백만 없앴죠. 그쵸? 만약에 이 하이가 아니라 앞에 뭔가 있으면 A라는 문자 있고 공백이 한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없어지죠, 그쵸? 이건 공백이 아니니까 A는. 그래서 처음부터 공백인 그런 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 A를 지우고 R로 바꾸면 저 오른쪽 공백을 없애는 거고. 맨 마지막은 Life is too short인데 이 라이프를 유어 헤어로 바꾸라는 거죠. 그쵸? 아니면 쇼트를 롱으로 바꿔볼까요? 쇼트 롱 바꾸면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문장이 life is too short가 됐고 이제 그걸 스플릿을 하니까 공백을 기준으로 쫙 분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life is too short가 어떤 array의 원소, 나중에는 이게 리스트라고 부를 텐데 이 리스트에 각각의 원소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세퍼레이터가 디폴트로 그냥 공백인데 컴마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실행을 하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냥 이 원소가 한 덩어리예요. 이걸 떼어내려면 세퍼레이터를 바꿔야 돼요. 컴마로 세퍼레이터를 바꾸면 아까처럼 컴마를 기준으로 단어들이 쪼개져서 life is too short 각각의 엘리먼트가 되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죠.